네, 안녕하십니까. 손에 잡힌 김에 리뷰를 좀 잡아봤습니다. 자, 용루 35mm 렌즈입니다. 제가 사무캅을 구하려다가 사무방은 가격이 중고로 3,40하고 35만원 정도 하죠. 그리고 사무캅은 중고로 10만원대 중후반에 살 수 있어요.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것도 저한테 들어온 건데, 다른 거 사면서 딸려온 건데, 35mm 사무캅하고 틀리게 얘는 이게 점사하고 점팔하고 모양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렌즈입니다. 점팔에 거의 가깝죠. 그러나 여기 또 초점 링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M으로 돼 있죠. 지금 초점 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꼼으로 돼 있어요. 점팔은 여기 또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,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 용루호입니다. 예. 디캡 용루호가 있었나 모르겠네. 예. 아무튼 용루호입니다. 용루. 자. 필터 구경 52mm 쓰고 있고, 예. 중국 느낌이 나는데 중국 렌즈에 중국 필터를 꽂아놨네요. 예. 아무튼 이 보시면 점파를 거의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, 장점 단점 이런 거 따질 게, 이게 뒷면을 또 열어보면 얘 또 금속 마운트예요. 금속 마운트로 돼 있어서 좀 견고하다, 점파보다는 조금 상위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, 가격은 15만원 정도, 새 걸로 한 15만원 정도 구입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일단 마운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. 이게 사무캅도 그렇지만은 점팔 같은 경우도 좀 그렇지만 소리가 조금 나죠. 사무캅은 좀 더 구형이라서 점팔보다 더 찡찡거리는 소리가 많이 날 텐데, 이 같은 경우도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. 안 켰구나. 네, 자, 켜고. 얘가 배터리 같구나. 오늘 왜 이래. 예, 아까 이 배터리 빼서 저기로 옮겼죠. 예, 잠깐만요. 네. 아, 얘를 쓸걸 그랬네. 아, 크롭 렌즈가 아닌데 굳이 얘를 꺼낼 필요는 없었는데. 자, 저의 늠름한 칠두막입니다. 예, 칠두막. 자, 이 소리 들리죠? 예. 소리가, 그리고 스피드도 굉장히 후잡스럽습니다. 뚜껑 닫고. 난 조정 안 되는구나. 초점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. 예. 아, 그리고 이게 조리개값이 2.0이죠? 자, 보자. 뭐라 적혀있니? 예. 2.0입니다. 조리개 값이. 일단 사무캅하고 스펙은 똑같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 딱히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건 아닌데, 35mm가 제가 못 구하니까 용루호로 구했는데, 이거 용루 50mm하고 35mm 그리고 85mm도 아마 있는 걸로 하는데 가격이 다른 건 싸지는 않더라고요. 이거 35mm하고 50mm는 점팔이 있으니까 거의 필요 없고, 35mm 용루호를 거의 사람들이 조금 사다가 쓰는 것 같습니다. 중고거래 보니까 뭐 많이는 없어도 좀 사다가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물론 저도 팔 것 같긴 한데 35mm 렌즈를 아직 제가 못 구했어요. 없어요. 사무캅은 너무 오래됐고, 그리고 사무방은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, 그렇다고 L렌즈 사무엘 구형을 사자니 너무 오래된 렌즈고, 사무엘 2를 사자니 8-50만원 돈을 너무 했어야 되고, 그것도 아닌 것 같고. 네, 그런 저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. 참 구시대 유물인 DSLR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것도 그거한데, 물론 이 광학적인 렌즈의 성능을 알고 있으면은, 물론 폰카도 훌륭하지만은 이거의 이제 광학적인, 이제 뭐라 그럴까, 광학적으로 나오는 이미지의 성능을 좀 맹신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. 일단 저는 감성 때문에 이 셔터를 누르는 이런 맛이 있거든요. 찰칵찰칵 눌러볼까, 어떤 느낌인지. 셔터를 눌렀을 때 움직이는 이런 맛이 있잖아요. 물론 이건 또 뭐 괜찮아. 오랜만에 연삼 때려보자. 자, 연삼 해봅시다 여러분. 하이, 됐다. M모드. 자, 이렇게 날려줘야 재미가 있지. 아무튼 예, DSLR 이 미러, 미러가 움직이는 이 맛을 저는 좀 찾고 있죠. 아무튼 35mm 화각을 거의 처음 써보게 되는 게 이 녀석 덕분인 것 같습니다.
35mm의 조리개 2. 그리고 이미지는 물론 이제 좀 느리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한데 사진을 좀 찍어 보니까 2.0에 35mm도 왜 사람들이 35mm 쓰는가 알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이제 이게 표준 화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보입니다. 저는 50mm를 썼었는데 왜곡도 약간 좀 있으면서도 재밌게 찍을 수 있는 게 35mm 화각인 것 같아요. 아 이게 좀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을 담기에는 조금 싸구려 렌즈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주력으로 맹신하면서 쓰기에는 조금 믿음이 좀 떨어지고 용노라는 회사 때문에 그렇자니 얘가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사진 또 좀 잘 나와요 얘도 잘 나와요 조리개에 아웃포커싱도 어느 정도 되고 인물도 살고 배경도 찍고 사진도 이제 풍경도 좀 찍고 뭐 여러 가지 쓸모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또 중고로 사면 5-6만원 그 정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성비도 꽤나 좋은 것 같습니다 새 걸로 사면 12-13만원 줘야 돼요 지금 환율이 올라서 해외 구매하기는 좀 삽질인 것 같고 용루 외관 퀄리티도 뭐 도색 뭐 나쁘지 않고 쇠로 돼 있고 뭐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중간한 면도 있긴 한데 그냥 뭐 35mm 좀 써볼래 하고 잠깐 만져보기에는 이만한 것도 없다 그리고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은 믿음이 좀 떨어지고 속도가 느리다는 거 예, 뭐 그 정도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루 예, 용루 싸고 괜찮은 거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라도 대안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되겠죠 이거 처음에 좀 썼는데 요즘 잘 안 쓰게 되네요 얘도 팔 때가 됐나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근이었습니다